매서운 겨울바람에 저수지도 다 얼어버린 오늘, 저희 기운찬 남매는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았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오요. 까! 아직 설날 때는 멀었어요. 저기요, 보세요. 제가 저희가 여기 있는 곳이요, 괴산군이잖아요. 이 괴산군에 또 상징하는 게요, 바로 까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죠. 공부 좀 하셨나 봐요, 괴산군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이제 좀 해야 돼. 그동안 너무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을 김남순 어머님은 산책도 잘 못 하신다고. 이 좋은 곳을? 그래요, 길은 좋지만은 네. 요즘처럼 날씨가 많이 추우면은 이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러신 분들은 네. 다니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무릎이 뻣뻣하고 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뻣뻣하고 아픈 거를 참고 걸어야 되니까 아이고. 그게 낙이 아니고 고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뭐 더 지체할 것도 없고 올해가 원장님 또 태현 씨 네. 호랑이의 해랍니다. 맞아요. 저희 기적의 운동화가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 올해 또 아주 용맹스럽게 아주 강하게 호랑이의 기운으로 바로 만나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들어가자. 가자. 다시 원장님. 맛있다. 어디 초가 안 오세요? 호랑이 초를 좀 찾아주세요. 비밀의 화원 같은 집이 있다 그랬어요. 왠지 이 집이 아, 여기 같아. 나무가 엄청 정돈이 많아요. 한강동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집인 것 같아. 왜냐면 티가 너무 많이 났다. 이렇게. 네. 자, 이 집 맞습니다. 바로 그냥 야. 보이는데 눈에. 정원이 아주 잘 가꿔져 있네요. 대문 하나 넘었을 뿐인데 확 달라지는 풍경에 진짜 비밀의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무도 잘 갖고 있네요, 바깥에. 네, 들어가세요. 야, 이것만 봐도 원장님. 네. 야, 이거 어머니 성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깔끔하시고 네. 이렇게 예쁜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마음도 예쁘실 것 같아. 자, 일단은 어머니가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게요. 네.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김남순! 어머니! 여기 있어요. 아유,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니, 잠깐만. 네. 어머니 왜 장화를 어디 가세요? 있어요? 꽃주밭에 가려고요. 에? 꽃주밭에.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만났는데요? 근데 고추를 다 따지 않으셨어요? 다 따긴 다 땄는데요. 예. 다 따고 난 후에 이제 고추대를 이제 한 군데로 다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사실 어머니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원장님한테 많이 혼나고 이렇게 나가요 보통. 왜냐면 아직도 이렇게 아프신데 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또 나가신다고 하니까. 아니 때를 잘못 택하셨네. 지금 고추밭에 가려고 나오는 중이었었거든. 아니 우리 뭐 피디님이랑 미리 사전에 뭐 계약했어요? 뭐 분리 작업은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계약하신 거예요? 어머니 나머지는 그냥 보세요. 남준 씨랑 강현 씨가 다 할 거예요. 아유. 이제 들어가야 고생하다. 그냥 가 빨리. 어머니 네.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네. 기적의 운동화 방송이 나가고 난 후부터는요 네. 이제 어머니들이 네. 미리 다 아세요. 네. 우리가 오면 일 다 해주고 집안일까지 청소까지 다 해주고 보수 작업까지 다 해주고 그러고 이제 간다는 걸 다 알고 계셔. 그럼 청소는 해주실까요? 신내 버충격. 그러면 이따가 수분 관리도 좀 해줘요. 그러면 맞아요. 생이야. 오늘 탈퇴 열심히 할 거예요. 어머니 우리 가기 전에 어머니 또 여기서 원장님한테 또 검진 한번 또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나 가서 더 아파지기 전에 네. 제가 잠깐 무릎 좀 볼게요. 네네. 그리고 이쪽 발보다 이쪽 발이 더 심하게 아픈데. 이쪽 팔 보시. 이쪽 팔이 이쪽 다리가 요즘 더 아파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 보실까요? 아, 아프죠. 아이고. 예. 아. 스마트 한 번. 아, 많이 참다가 하시네요. 아, 힘드시네. 다 구부러지기도 힘들고. 예. 아이고. 다
아이고 여기 두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손을 계속 이렇게 계속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렇게 아프. 그리고 무릎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걸음걸음에는 옹골이 달아서 이게 뼈끝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자꾸 나요. 예. 아니 어머니 이렇게 간단한 진료만 받았는데도 아파하시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또 일하러 가시면 어떡해요. 해야죠. 내년을 위해서 해야지. 오늘 날씨가 따뜻하잖아. 가족분 할 건 해야겠죠? 해야죠. 오늘도 뛰어요? 아니요. 오늘은 제 스타일대로 돌 겁니다. 준비하셨죠? 네. 기! 어이구 너무 많이 돈다. 어머니 진짜 놀라셨어. 이것이 마술입니다. 억수마트로 출동! 출동! 직직 복복땡.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근데 저 끈이 생각보다 많네요. 예. 저리가 아니었네요. 멀리서 봤을 때 생긴 줄 알았어. 괜찮으세요. 천천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서 딴 거 봐오렸어.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씩 그 끈을. 이게 어떤 거는 잘 나오는데 어떤 거는 막 걸려서 안 나오는 거야. 그건 어머니 어머니가 나 들고 온 이유가 있었네. 이게 안 빠져. 이거 봐 이렇게 안 돼. 오 바로. 역시. 원장님 이거 드릴까? 아니 됐어. 아니 무서워요? 아니, 헬스. 네? 지금 우리 헬스로 1년 차인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했네. 뭘 준비하셨는데요? MC시면 좀 준비를 좀 하고 다니세요. 수분 보충. 장갑. 아니 가수가 가장 필요한 게 마이크랑 수분 보충, 목 관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장갑이 웬 말입니까? 장갑. 그리고 또 있어요? 잡아야 될 게 또 있어요. 또 있다고? 가위. 와, 이거 준비 많이 했네. 혜연이 너무 준비 많이 했네. 근데 두 개밖에 없어. 그러네요. 이거 하나는 원장님 쓰시고요. 어? 그래요? 아, 또 우리 또 왼손으로 열심히 하세요. 아, 난 없는 거야? 네. 혜주야, 내가 자를 테니까 열심히 뽑아. 아, 뽑으라고? 알겠어. 자, 자를 테니까 뽑아. 자, 뽑아. 빨리. 자, 뽑아. 오케이. 와, 근데 이거 확실히 자르니까 금방 뽑힌다. 오, 좋아. 오늘 빨리 할 수 있겠네. 아,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힘들죠? 하나씩 빼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자루. 뺐다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 자루에 넣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강이 형 혼자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르고 그냥 대충 뽑아서 놔주면 이게 넣는 게 힘들어, 그죠? 일은 저희가 하면 되는데. 좀 쉬세요, 어머니. 아이고. 게다가 구부려서 일을 하시려니까 허리도 힘들죠? 목도 아프고. 예, 구부리지를 못하겠어. 구부려서 하는 거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하고는 뭐 차라리 서갖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네요. 지금처럼 일을 하시면서 자주 허리를 좀 피셔야 돼요. 예, 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 근육이 힘들고 관절이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들고 병이 자꾸 깊어져요. 쭈그리고 앉는 일을 할 때는 그 엉덩이 받쳐서 앉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좀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됩니다. 예. 좀 덜 아프고 관절이 더 빨리 이렇게 다치고 망가질 수 있는 거를 조금 예방을 해주거든요. 예. 와, 한 방에 뽑았어.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집어 넣는 게 일이다. 잠깐만요. 우리 농업 일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 나태주가 제안합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참겠습니다. 오늘 전 스텝 국물라면 끓이기 어떻습니까? 그 태주 씨 담당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라태주라고 그래서 라면 담당이라고 소문 다 났던데. 아, 이제 내 이름은 이제 라태주라고. 그냥 쐐기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 원래 한문으로 표기가 라가 맞아요. 네. 콜! 원래 원장님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걸리거든요. 자, 안타깝지만 원장님, 원장님한테는 이번에 티켓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죠? 가수끼리의 대결입니다. 아, 자존심 또 건드네. 절대 응감, 게임 아시죠?
땅땅땅 올라가는 거. 콜콜. 올라가는 거.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괴상군 고추밭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합니다. 네. 충북 괴산 고추 결정이 된 것 같네요. 실패! 라테즈! 강혜연, 흥! 안 돼! 또 라면 끓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숙명이에요. 라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도시. 뭐예요? 이거 봐서. 열심히 하세요. 저는 볼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랑 잠깐. 진짜 반칙 아니에요? 아니 피디님 이거 반칙 아니에요 진짜로? 반칙이에요 이거는. 열심히 신장...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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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것 곧 공개할게요. 이걸 잡고 이렇게. 아하. 원장님. 네.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도 다 가셨네요. 아 그러네요? 네, 다 가셨어요. 역시. 야. 야 일하는 사람 딸이 있네요, 그냥. 예. 아우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어머니 커피 준다고 작가님한테 들어서 네. 또 직접 내려드리려고. 아유 땡큐. 인기가 많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인기 있어 노래 틀어야겠다. 강의를 생길 겁니다.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정말 준비성 철저한 강혜연 씨네요.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니에요. 더 많은 걸 못 해드려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거 다 고추밭 혜수 씨가 다 하고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다 못할 것 같은데. 아 오늘 집에 안 간대요. 서울 안 간대요. 우아하게 찍어주세요, 우아하게. 참 우아하게. 우아하게요? 우아하게? 아, 우아하게, 우아하게. 그냥 이렇게 하실 거면 다음부터 이제 그만 혜연이만 그냥 부르세요. 아니, 뭐, 언택트로 그냥 집에서 저 그냥 영상 틀게요. 맞아, 줌으로 하는 게 나. 노래는 제가 해드릴게요, 영상으로, 줌으로. 두고 봐요. 예. 네. 그리고 폭탄 라면? 오늘은 핵폭탄 라면으로 끓일게요. 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런 생각 싹 날아갈 텐데. 제가 한 커피 내리거든요. I love coffee. 와, 이게 아니 기적의 운동에서 이런 샷이 나온다고요? 이런 앵글이 나온다고요?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앵글이 나와? 그 분위기 맞다고? 맞아요. 우리 항상 정이 오가야 되니까 커피 마실 때는 단 거를 좀 한번 내려볼까요? 네. 어머니 어떤 잔으로 드실래요? 나 이거. 이거. 본 눈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커피 향도 나 진짜 이런 커피 향 몇 년 만에 맡아보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특별하게 마실게요. 수준 아니지만은 오 향이 있어. 바로 이 맛이야. 어머니 커피잔 돌리는 스냅이 역시 고수의 향기가 납니다. 삶에 지쳐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태 이날까지 살아왔지. 엄마는 그게 뭐야 이게? 원장님. 와. 안녕하세요. 반니스타 강혜연의 카페입니다. 반니스타요? 어떤 메뉴 원하십니까? 저는요.
시원한 모라카노. 지금 모라카노. 준비해주세요. 네. 어, 근데 이게 그 라페주 씨는요. 네. 그 돈을 내시거나 아니면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우리 친구끼리 왜 내 저번에 밥 샀잖아. 돈이 없으시면 어. 뭐를 해야겠어? 돈 없으면? 커피값으로 뭐 푸시업이라도 노래 하시니까 노래 하셔야죠. 커피값으로 어머니를 위한 노래. 원장님은 공짜고 난 노래를 해야 커피를 주겠다. 원장님은 진료도 봐주시고 하시잖아요. 진짜 내가 얘기 잘했다. 진짜 뭐라카노. 아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 또 예. 아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옛날부터 또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던 노래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우리 또 조항조 선배님의 고맙소라는 노래. 예, 아버지가 또 어머니한테 항상 고맙다는 마음을 예,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예. 어머니한테 꼭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대신해서 예. 고맙소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학교 아침 학교 갈 때는 엄마가 산에 계셨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그 끼고 계시던 금반지 그 세 돈을 할머니가 빼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반지 세 돈을 팔아갖고 제가 동생들하고 집을 나왔어요. 공장에도 다녀보고 여기저기 또 뭐 일하러도 다니고 남의 집 가서 허드렛 일도 좀 많이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동생들도 다 이제 다 커갖고 이제 결혼하고 다들 자리 잡고 잘 살아요. 아니요 지금은요 제가 도리어 동생들한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뭐든지 다 받고만 사니까 동생들한테 옆에 지인들한테도 받고만 사니까 그게 더 항상 이제 마음 아프고 죄송스럽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고맙소라는 노래를 좋아하는가 봐. 못난 나를 막아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네, 너무 멋져요. 노래를 부르는데 아, 어머니를 보면 진짜 막 눈물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계속 막 다른 데 보려고 막 하고. 아 진짜 이제 일할까요? 다시 일해야지. 아유, 우리도 피디님 분위기를 전환을 잘해요. 네. 네. 우아하게 갔다가 슬프게 갔다가 또 막 재밌게 갔다가 막 갈 건 해야지. 네. 어머니! 갈 건 해야지. 그러면은 일하시죠. 어머니를 위해 기적의 운동화 팀 모두가 나섰습니다. 저희 기운찬 남매도 수다는 그만.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쉬실 수 있도록 일에 더 집중했는데요. 모두 저와 한마음 한뜻인지 손발 척척 맞춰 일하다 보니 오늘 다 할 수 없을 것 같던 밭정리도 금방 끝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났죠? 금방 끝났지. 한결 났죠? 한결 났죠. 자, 그럼 고추밭 우리 일 대성공! 배고파요. 집으로 가서 이제 가서. 아, 잠깐만. 라티드 씨. 아, 맞다. 있었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제가 끓인 맛있는 라면 한번 드시러 가시죠. 야! 참 좋아. 고춧가루,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콩나물.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네? 흐르는 물에 그냥. 예. 네. 우리가 농업 방송이잖아요. 이게 라면만 끓이면은 이게 취지가 안 맞는다고. 이 그 지역의 농산물 이용해서 같이 끓이면 음식이 되는 거예요. 라태주 씨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저랑 준식 쌤은 화분 분갈이를 시작했는데요. 화분이 50개가 넘으니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라태주 씨, 자기만 힘든 것 한다고 했었는데 저랑 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썼다고요. 자, 이제 면 넣을게요. 아니, 저 자세로 라면을 끓였다고요? 쭉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 뿌려요? 양껏 넣어줍니다. 다 넣어줘요. 한 꼬집만 넣을게요. 순수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참기름입니다. 보이세요? 이것도 괴산의 콩나물. 끝이에요. 양념장입니다. 지금 라면이 뿌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라면에 얹어서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감독님, 이거 인스턴트 찍어주세요. 오, 뭐야? 콩나물, 파, 여기서 난 고춧가루. 와, 맛있어. 여기다가 그냥 고기만 넣어서 먹었다. 온갖 양념이.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에 치즈나 떡 넣어서 먹어보긴 했어도 양념장 올린 거 처음이었는데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야, 기가 막힌다. 아, 이거 우리만 먼저 먹어도 굉장히 미안하네요. 야. 라태주 씨, 라면 장인으로 인정! 감독님들도 그 맛에 반해 본업을 깜빡했지만 봐드릴게요. 이거 레시피 어디 레시피예요? 레시피 알려주면 안 돼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방송 보세요. 진짜 맛있다. 라 셰프님, 저 한 그릇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더 내놓으라! 공짜로! 주라! 공짜로! 없습니다! 저 한 그릇 더 먹고 싶으면 노래 나와야죠. 노래를 한다면? 여기서 먹는 거 같다가 또 그렇게 감는 거예요, 지금? 배 감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면 제가 두 그릇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아, 노래 해야죠. 먹으려면? 응. 또 어머님을 위해서 노래를 또 불러드려야죠. 이야, 박수, 박수!
야. 어머니를 위해서 여자의 일생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진료 받으러 가요.